팔만대장경 27 제9절 수마티이와 벗은 외도 1. 부처님은 여러 나라를 순회하시고 슈라바스티 사위성에 들어오셔서 기원정사에 계셨다. 외로운 이 돕는 장자는 슈라바스티에서 으뜸가는 부호인데 그때 만부성에 가장 이름 높은 만재장자가 있었다. 그도 금, 은, 제보가 산처럼 쌓인 부자였다. 어릴 적부터 외로운 이 돕는 장자와 친한 벗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 상품을 교역하여 두 성에서 상업을 경영하며 오고 가고 하였다. 만재 장자가 어느 때에 외로운 이 돕는 장자의 집에 와서 자다가 외로운 이 돕는 장자의 딸 수마티에게 빼어난 용모와 처녀의 나이 참을 보고 그 아들을 위하여 혼인을 청하였다. 외로운 이 돕는 장자는 그것을 거절했다. 만재 장자는 그 문벌이나 지체나 재산을 서로 비교하여 무슨 결함이 있기에 혼인할 수 없느냐고 따졌다. 그것은 문벌이나 지체나 재산 관계가 아니고 다만 외로운 이 돕는 장자와 그 딸 수마티는 샤카무니 교법을 믿는 교도인데 만재 장자는 믿는 교가 다른 까닭이라는 것이다. 만재 장자는 교가 서로 다른 것이 방해될 것이 없지 않은가? 제각기 제 믿는 교만 숭상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면서 기어이 혼인을 요구했다. 이 외로운 이 돕는 장자는 답변할 말이 없어서 그러면 부처님께 여쭈어보고 대답하겠노라고 해두었다. 그 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장자여, 만일 내 딸을 만부성에 시집보내면 그 성에 있는 수많은 인민들을 교화하게 되리라고 하심으로 장자는 기뻐하여 그 청혼을 허락했다. 그 뒤에 만재 장자는 아들을 위하여 칠보로 꾸민 수레에 태워 수마티를 맞이하여 만부성으로 돌아갔다. 그때 만재 장자는 혼사 지낸 뒤에 거창한 피로연을 베풀고자 자기가 신봉하는 교인 수백 명의 브라흐만을 초청하였다. 그 교인들은 발가벗은 나형 외도들이었다. 만재 장자는 새 며느리인 수마티이를 불러 자기 스승들에게 인사하라고 했다. 소녀는 그분들에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을 스승이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수마티이는 거절해버렸다. 이분들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 법복을 걸쳤을 뿐이다. 벗은 몸에 법칙이란 것이 없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에게 가장 귀중한 마음씨는 남녀간의 예의를 지켜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부모, 형제, 자매, 친척을 구별할 줄 모르고 개나 닭과 가릴 것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저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오니 소녀는 그 앞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예배하기를 굳이 거절했다. 남편도 여러 번 권고했으나 사견에 떨어질 수 없다고 버텼다. 그때 이런 사정을 알게 된 브라만들은 화가 나서 돌아갔다. 3.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만재 장자는 홀로 높은 누다락에 올라가 탄식했다. 아, 엉뚱한 며느리를 얻어와서 집안이 행복하기는커녕 큰 파탄이 생겼구나. 그것은 나의 집안을 모욕하는 일이다. 그때 수바라고 하는 브라만은 다섯 가지 신통을 얻은 분으로 오랜만에 장자를 찾아왔다가 장자가 누다락 위에서 탄식하는 것을 보고 그 이유를 물었다. 장자는 그 내력을 이야기했다. 브라흐마는 깜짝 놀라며 조용히 장자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며느리가 그 벗은 브라흐만에게 예배하라는 말을 듣고 이런 높은 누다락에라도 올라와 떨어져 죽지 않은 것만 다행이오. 그 며느리의 스승은 참으로 거룩한 분이시오. 청정한 범행을 성취하고 위대한 위신력을 갖추신 분이오. 그럼 당신도 교를 따로 갖고 있으면서 사마나 고타마를 그처럼 칭찬하면 우스운 일 아닙니까? 사마나 고타마의 위신력은 우리는 상상도 못하오. 내가 본 것만 말씀하겠소. 오래전 일이오. 내가 설산 북쪽에 들어가 걸식한 뒤에 아나바타파 안욕달지 가에 이르렀을 때 천용 선신들이 나타나 나에게 칼을 내대며 수바여 이 목가에 가까이 와선 안 된다.
내 말을 안 들으면 벌을 내리겠다고 하기에 나는 그 못가를 떠나서 식사를 마치고 멀리서 바라보았소. 그랬더니 샤카무니의 가장 어린 제자 춘다라는 분이 손에 진흙 묻은 옷을 가지고 오자 천룡 선신들은 공경히 맞이하며 좌우를 모시고 있는 것이었소. 춘다는 더러운 옷을 물에 담가두고 식사를 마치고 돌 위에 앉아 선정에 들어 초선, 2선, 3선, 4선, 공무변, 식무변, 무소유, 비상, 비비상처로 들고 또 멸진정에 들었다가 다시 거슬러 멸진정으로부터 비상, 비비상으로 내지 4선, 3선, 2선, 초선을 거쳐 선정에서 나와서 옷을 씻을 적에 천룡 선신은 끝까지 모시고 있었소. 장자여, 당신 며느리가 섬기는 스승의 가장 어린 제자도 이런 기특한 힘이 있을 때는 깨달음을 얻은 그 스승 샤카무니의 위신력을 우리는 상상도 못하오. 그런데 당신 며느리를 다른 교도에게 예배하라고 하였으니 몸을 던져 죽지 않은 것이 다행이오.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아서는 안 되오. 그러면 나도 나의 며느리의 스승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에게 묻지 말고 당신 며느리에게 물어보시오. 4. 이때의 장자는 수미타이를 불러 너의 스승을 찾아뵙고자 해서 그러는데 우리 집에 오시게 할 수 있겠느냐? 수마티이는 크게 기뻐하며 손에 향로를 들고 노다락에 올라가 기원 정사를 향하여 합장하고 이렇게 빌었다. 부처님이셔, 부처님은 무슨 일이든지 다 아시옵니다. 이제 소녀가 곤경에 처해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굽어 살피옵소서. 향로에 피어오르는 향연기는 구름처럼 공중으로 떠서 기원 정사의 숲을 둘러쌌다. 부처님은 그것을 보시고 빙그레 웃으셨다. 아난다는 숲을 둘러싼 향연기를 보고 기이하게 여겨 부처님께 여쭈자 부처님은 내일 수마티네로부터 초청이 오리라. 번뇌가 다 없어진 아라한만 가려 가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비구 가운데 구타다나는 집을 떠난 지 오래되어 아직 번뇌가 다하지 못함을 탄식하여 밤새 용맹정진하여 번뇌를 다 끊고 깨달음을 얻었다. 그도 아라한이 되어 그 초대에 참례하게 되었다. 5. 이튿날 만재의 장자는 몸소 와서 부처님과 비구 스님 내를 초청했다. 부처님은 그 제자들 목갈라나 아니루타 레바타 수부티 우르빌바 카샤파 라훌라 추다 판타카 춘다 등 아라한들을 데리고 각기 신통으로 혹은 사자 혹은 코끼리 금시조 공작 백학 큰 용 등을 잡아타고 만부성에 이르렀다. 부처님은 고단나 샤리푸트라가 모시고 간다르바 신의 아들 오게 동자는 유리 검은고를 타며 부처님의 공덕을 찬양했다. 미혹의 번뇌의 길이 끊어져 마음의 어지러움 없고 모든 장애를 여의어 나고 죽음의 흐름을 건너서 공덕의 바다를 채우셨네. 부처님의 일행은 마치 아침 하늘에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찬란히 빛났다. 6. 만재의 장자는 수마티와 함께 부처님 앞에 공손히 예배하고 그 위신력을 찬양했다. 부처님은 장자가 베푼 공양을 받고 장자와 모여든 성한 사람들을 위하여 대자 대비 대희 대사에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의 법문을 설하였다. 장자와 성한 사람들이 몸과 마음을 기울여 귀의하므려 다른 교도들은 하는 수 없이 성을 떠나 도망갔다. 이 뒤로 이 성한 사람들은 모두 불법을 믿게 되었다. 제10절 브라만 소나단다의 귀 2일 부처님은 길을 동쪽으로 잡아 앙가국에 갔다. 앙가의 하류인 참파 지방에 이르러 가카라 호수가에 잠깐 머물러 계셨다. 그곳에는 소나단다라는 브라만이 있어서 빈비사라 왕의 봉작을 받아 매우 호화롭게 살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 소나단다가 높은 누다락에서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떼를 지어 가카라 호숫가 쪽으로 갔다. 그들의 소란한 소리에 잠을 깨어 무슨 일로 사람들이 소란하냐고 묻자 고타마를 찾아뵈러 가는 사람의 소음이라는 소식을 듣고 자기도 한번 찾아뵙고자 생각하고 가려 할 때에 많은 브라만들이 놀라서 그를 만류하였다.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쪽에서 그를 찾아가면 당신의 명예는 떨어지고 고타마의 명예는 높아질 것입니다.
당신은 7대조 이래로 순결한 혈통을 받아온 브라만의 깨끗한 분입니다. 게다가 세 가지 베다 바라문의 경전에 통달한 개덕이 있는 학자로서 300명의 제자에게 성전을 가르치며 브라만 가운데서도 노독인 당신이 그리고 마가다 왕의 빈비사라와 북가라바티 브라만 등의 존경을 받아 왕으로부터 이 땅의 봉작을 받은 분으로서 사마나 고타마를 찾아간다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소나단다는 말하였다. 그것은 그렇지 않다. 이쪽에서 찾아가는 것이 지당하다. 고타마는 훌륭한 집안에 태어나서 그 집과 재산을 다 버리고 집을 떠났으며 육모가 빼어나고 위위를 갖춘 분이다. 그리고 계행을 지키고 32가지 모양을 갖추고 최상의 깨달음을 얻어 인천의 스승이 되어 사람을 널리 사랑한다. 그가 머무르는 곳엔 서로 다투는 일이 없으며 집을 떠난 이와 집에 있는 이들을 통솔하여 큰 교단을 건설하였고 빈비사라 왕과 북가라바티 브라마는 각기 온 집안이 귀의하고 존경하는 터이다. 이제 그 고타마가 우리 참바의 가카라 호숫가에 머물러 있다 하니 우리의 손님이다. 손님이란 잘 받아들여 존경하지 않아서는 안 되니 이쪽에서 가는 것이 당연하다. 나는 고타마의 덕을 이것만 들어 헤었지만 실은 그의 덕은 이것만이 아니다. 그를 믿는 이들은 먼 곳에서 양식을 지고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 이와 같은 소나단다의 말에 많은 브라만들은 다 납득되어 같이 가카라 호수를 향해 나갔다. 그 도중에 어느 숲을 지나다가 소나단다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고타마에게 물음을 걸었을 때 브라만이여 그렇게 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물어야 한다고 하면 나는 여러 사람에게서 경멸을 받을 것은 물론 나의 명예가 꺾이고 따라서 그로 인한 수입도 줄어질 것이다. 또 고타마가 물었을 때 나의 대답이 제대로 맞지 않을 땐 그렇게 대답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그 결과도 앞서와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나왔다가 그를 만나지 않고 되돌아가는데도 사람들은 내가 고타마를 만나서 문답할 능력이 없어서 피함이라고 비난할 것이다. 정말 곤란한 일이다. 어쨌든 내가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베다의 학문에 대해서만은 문답해서 그분한테 칭찬을 받았으면. 3. 부처님은 조심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소나단다의 얼굴을 보고 또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바를 아시고 그를 기쁘게 하고 안심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물었다. 브라만이여 어떤 요건을 갖추면 참다운 브라만이라고 하는가? 소나단다는 이 물음에 매우 기뻐하며 또한 안심하고 속으로 고타마는 참 잘 물어주셨다. 나의 대답을 잘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몸을 바로 펴고 쭉 대중을 돌아본 다음에 대답하였다. 고타마시여 다섯 가지 요건을 갖추면 참다운 브라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첫째는 7대 이래로 아버지 편이나 어머니 편이 다 깨끗한 혈통을 받아오는 것. 둘째는 성전을 읽어 외우고 주문을 가지며 세 가지 배달을 통하여 어원, 문법, 문의 및 순쇄파의 학문에도 밝고 대인상법을 알며 셋째는 용모가 빼어나고 위의가 단정하며 넷째는 계행이 바르고 다섯째는 신에게 제사하는 공약물을 이바지하는데 제1인이나 제2인의 현명한 재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참다운 브라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4.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브라만이여, 내가 말한 다섯 가지 요건 가운데 한 가지를 빼고도 브라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것인 용모가 빼어났다는 요건을 제외해도 브라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네 가지 가운데 다시 한 가지를 더 빼고도 브라만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예,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요건을 빼어도 브라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세 가지 가운데서 또 한 가지를 빼고도 브라만이라 할 수 있는가? 예,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요건을 빼어도 브라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다른 브라만들은 이 문답을 듣고 쑥덕거리면서 소나단다에게 존자여, 그처럼 말해서는 안 돼요. 사마나 고타마의 말에 너무 지나치게 쫓아가서는 안 돼요 라고 했다. 그때 부처님은 모든 브라만에게 말했다. 여러 브라만들이여, 너희들이 만일 소나단다가 현명치 못하여 나와 언론하는데 잘 감당치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가 있거든. 스스로 나와서 나와 언론해도 좋으리라.
또한 만일 소나단다가 고명하여 나와 충분히 의논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너희들은 조용히 듣고만 있는 것이 좋으리라. 존자시여 도와두십시오. 제가 직접 그들에게 말하겠습니다. 하고 소나단다는 여러 브라만을 향하여 말했다. 그대들은 내가 용모를 가벼이 여기고 주문을 가벼이 여기고 혈통을 가벼이 여긴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것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니다. 나의 조카인 안다카카를 보라. 그가 용모가 잘나고 또 주술을 배우고 세 가지 배달을 통달한 자로 내가 스스로 가르친 자이며 또 그 혈통도 7대 1의 부모 양쪽이 다 깨끗하다. 그러나 만일 이 안다카카가 남의 목숨을 죽이고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남의 아내를 침범하고 거짓말을 하고 술을 마신다면 그의 용모와 항문과 혈통이 마침내 무슨 값이 있겠는가. 그 때문에 나는 계행을 소중히 여기고 제사의식의 제1인 또는 제2인자가 되는데 상당하다면 참으로 브라만답다고 이르겠노라. 부처님은 말씀했다. 브라만이여 그러면 그 둘 가운데 하나를 빼고 브라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고타마시여 그것은 될 수 없습니다. 지혜는 계행에 의하여 맑아지고 계행은 지혜에 의하여 맑아집니다. 계행이 있는 곳에 지혜가 있고 지혜가 있는 곳에 계가 있습니다. 학덕과 계행과 지혜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손으로 손을 씻고 발로 발을 씻듯이 계와 지혜는 서로 밝혀주는 것입니다. 브라만이여 실로 그러하다. 계와 지혜는 서로 밝혀주는 것이며 세상에 가장 높은 것이로다. 그러면 계와 지혜란 어떤 것인가? 고타마시여 저는 이것만 알 뿐 그 이상은 고타마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 브라만이여 여래가 이 세상에 나타나 법을 설하매 집에 있는 이가 이것을 듣고 물음을 일으켜 집을 떠나서 계율을 지키고 바른 행을 닦아 작은 죄에도 두려워하고 감각기관, 눈, 귀, 코, 입 등을 잘 지키어 목숨 죽이는 일, 도둑질, 음란한 짓, 거짓말 등을 여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 포악한 말,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고 할 만한 말을 할 만한 때에 말하는 것, 이것을 계라고 한다. 또 다섯 가지 덮임을 여의고 초선, 이선, 삼선, 사선에 들어 고요하고 정직하고 견고한 마음으로 모든 법이 덧없고 나라는 자체가 없는 줄 관찰하여 지난 세상의 숙명을 알고 중생의 나고 죽음을 알며 번뇌의 없어짐을 알게 되니 이것을 지혜라고 한다. 소나단다는 이것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삼보에 귀의하여 집에 있는 제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튿날 부처님과 제자를 초대하여 공양을 올렸다. 공양이 끝난 뒤에 소나단다는 낮은 자리에 앉아 이렇게 청원했다. 부처님, 제가 여러 회중에 있을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예배하면 여러 사람이 저를 업신 여길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희 명예가 떨어지면 저희 수입도 줄 것이오니 제가 손만 펴서 예배하더라도 서서 예배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받아주십시오. 마차를 타고 가다가 부처님을 만났을 때 수레 위에서 손을 머리에 올려 예경하거든 수레에 내려서 예배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받아주십시오. 부처님은 그 사정을 인정하시고 법을 말씀하신 뒤에 가카라 호숫가로 돌아오셨다.